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막연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입니다. 필터 없이 그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신 스크린에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물 공급을 중단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질 계측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정수기는 이제 필터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수돗물을 수질을 만약에 저 사용자들한테 보여드리면 충분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 워터코리아가 대구 엑스포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 상하수도 분야 151개 기관단체가 613개 부스를 마련해 물산업 전 분야를 망라한 신기술들을 선보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다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만간 가동에 들어가는 탓에 첫날부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물관리 일원화 이후 향상된 물환경 정책을 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협력회의와 포럼, 분야별 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특히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8곳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 바이오와의 수출 상담회가 진행돼 물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국내외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면은 우리 대구가 물산업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되고 그것이 대구 경제와 일자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엔 바로 이곳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정부 주도로 열려 국내외의 물산업 도시 위상을 각인시킬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